네,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 여러분이 너무 반가워하실 만한 분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왠지 지금 밖으로 땅끝까지 밖으로 나가서 복음 들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 30분에는 미주복음방송 아침마당이 있다면 주일 오전은 이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찬양을 통해 온 세상에 전하는 찬양 사역자, 소리엘포 철최 미션 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지명현 목사님 모시고 최근에 나온 솔로 앨범 나 주를 찬양의 소개와 함께 목사님의 귀한 사역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명현 목사님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네. 인사 한번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주일 아침 10시 반에 30분만 책임지면 되는데 우리 홍면 아나운서께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5일 동안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그래서 이렇게 귀한 목사님도 이렇게 만나뵐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오프닝의 소리엘의 땅끝까지 찬양 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찬양 나오면서 막 따라 부르고 싶어서. 아, 이 곡은 집회 때 뭐 방방 뜨면서 네, 뛰면서 해야 맞습니다. 될 곡이고요. 아, 네. 지금도 뭐 이 곡 부를 때마다 그 청년들, 젊은이들, 심지어는 어르신들도 아유, 얼마나 힘있게 찬양하시는지. 청년만 뛰는 거 아닙니다. 저도 뛸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 네. 네, 매주 주일 아침 10시 30분에 지명현의 터치 월십으로 주일 아침을 풍성한 은혜로 시작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목사님, 평일 네. 아침 10시 30분과 주일 아침 10시 30분 느낌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네, 평일에는 10시 30분이면 러시아워는 이미 다 끝난 상황에서 네. 뭐 사무실에서든지 가정에서는 아이들 보내고 또 남편 출근하고 아니면 직장에서 뭐 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요. 주일날 10시 30분은 이제 교회 가는 시간입니다. 맞아요. 아, 네. 뭐 가고 아니면 끝나고 오는 시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30분 프로를 진행할 때 이 찬양 프로그램으로 가능하면 말은 좀 줄이자. 네. 그리고 찬양을 들으면서 교회에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가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운전하시는 분들 또 네. 예배에서 은혜 받고 오신 분들에게 조금 더 찬양으로 힘을 더해드리자. 그런 개념으로 찬양을 좀 많이 띄워드리는 찬양 프로그램 네. 갖고 있습니다. 같은 10시 30분 방송을 하는데 네. 정말 그 시간은 부담이 100배일 것 같습니다. 아, 왜요? 부담보다는 기쁨으로 네. 교회 가는 게 또 은혜 받고 나오신 분들이 네. 이미 마음이 다 열려 계시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왠지 그 시간은 정말 엄두도 못 낼 것 같습니다. 아유, 잘하실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지명현 목사님 1990년 제1회 CBS 기독교 창작 방송 창작 복음 선가제에서 주는 나의라는 곡으로 은상을 수상하시면서 데뷔하셨고요.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수많은 크고 작은 찬양 집회, 콘서트로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07년에 미국으로 유학길에 올라 2012년에 갈보리 채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요. 2013년부터는 나성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시면서 예배 사역과 목회 사역에 전념하셨고 이제는 교회와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라는 의미의 소리엘포 철치 미션이라는 단체로 새롭게 찬양 선교 사역을 펼치고 계십니다. 찬양 사역자로 일기를 보내시고 네. 그리고 예배와 목양 사역으로 2기를 지내셨다면 이제는 네. 정말 밖으로 나가시려고 이제 작정을 하셨군요. 네. 이제 3기를 찬양과 예배 선교로 마음을 굳게 결단을 내리시고 이제 출발을 하셨는데 어떠신가요? 네, 처음부터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은 못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에서 16년 찬양 사역자로 또 미국에서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목회 전념한 것이 또 16년이 흐르고 그런데 네. 그 가운데 아주 커다란 사건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라는 맞습니다. 사태. 네. 그 사태를 저는 풀타임 나성영락교회에서 풀타임 목회자로 찬양과 교구 또 뭐 선교부도 담당하고 뭐 다양한 사역을 하면서 그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이 교회는 무엇인가 또 성도들의 예배는 어떠한 자세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네. 무엇보다도 한국과 미국 전 세계의 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네. 원래는 뭐 한 5년 정도 풀타임 사역하다가 저도 담임 목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네. 교회 사정상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네. 리더십도 좀 바뀌고 그래서 내가 지금 보단 조금 더 이 교회에서 섬기자. 네. 그런 가운데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데 그건 뭐냐면, 야, 지목사야, 너 좀 침체된 교회, 또 전 세계 다니면서 좀 생기를 불어넣고 또 네. 부흥의 불꽃을 일으키는 사역을 하거라. 그 사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되면서 제가 이제 만 9년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새롭게 소리아 포 철치 앤 미션, 교회와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라는 네. 그 논프로핏 단체를 세우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셨다면 네. 저는 이제 말씀과 찬양과 또 간증 그리고 제가 경험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좀 생기를 불어넣는 사역을 해보자. 네. 그래서 이 소리아 포 철치 앤 미션을 설립하게 됐고요. 네. 지금 이제 작년에만 한 6개국 다녔고 한국도 여러 번 다녀왔고 올해도 이제 또 한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새 앨범, 뭐 싱글 앨범도 발표하게 됐지만 매달 이제 한국씩 발표를 하게 되는데 네. 그런 가운데서 이 소리아 포 철치 앤 미션의 비전은 한 네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찬양,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예배 사역을 통한 복음 전도 사역이죠. 네. 그래서 저는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뭐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는 I am an evangelist. 저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네. With music. 찬양을 가지고 또 with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testimony. 그 간증을 가지고 저는 전 세계를 다니는 복음 전도 사역을 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소리엘프 철체 미션의 두 번째는 방송 사역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유튜브로도 미주보험방송에서는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하지만 이게 또 재방송은 제 유튜브 사이트에 또 올려드리고 네. 미디어 사역을 앞으로 좀 해나가게 되고요. 세 번째는 특강 사역이에요. 세미나라든가 네. 교회에도 찬양 세미나 최근에도 뭐 LA 온누리교회 청년부 찬양팀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네. 그래서 뭐 교회 학생 젊은이들이 많더라고요. 한 20여 명 이상 모인 그 찬양팀을 앞에 놓고 특강 세미나를 하고 왔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음악 그리고 예술을 통한 전문 공연 사역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도 한국에서 홍대 앞에 있는 스페이스 브릭이라는 전문 공연장에서 6인조 라이브 밴드에 또 두 명의 코러스 멤버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한 콘서트를 잘 마쳤습니다. 네. 정말 그런 어떤 공연 사역.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은 그런 행사들이 좀 침체되었는데 이제 조금 일어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찬양 사역자의 어떻게 보면 선배 입장으로 또 많은 경험을 하나님께서 네. 시키신 이유가 무엇인가 네.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생기를 불어넣는 사역 또 네. 교계가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고 어떤 목사님은 막 침체되어 계셔서 내가 사역을 해야 되나 막 너무 힘들다고 네. 포기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또 제가 막 불쏘시개 역할을 주셔야죠. 그럼요. 네. 목사님 하셔야 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뭔가 그런 역할을 또 선교지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네. 작년에도 뭐 폴란드 뭐 독일 베를린에도 갔다 오면서 많은 선교사님들 만나고 왔는데 뭐 체코에도 가고요. 그래서 과테말라도 가고 그런 선교사님들에게도 힘을 실어주는 사역. 그것이 네. 바로 이 소리아 포 철치 앤 미션의 네 가지 사역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목사님의 이 그동안의 사역 그 프로필을 쭉 정리를 하면서 네. 정말 이분은 연세가 좀 있으시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네. 목사님을 딱 뵙고 너무 동안이셔서 제가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아니 도대체 연세가 어떻게 되시길래 나이가 어떻게 되시길래 이런 많은 사역들을 하셨나 했는데 역시나 그냥 동안은 동안이었던 걸로 동안이셨습니다. 소리엘 네. 사역 찬양 사역이 올해로 이제 횟수로는 35년째입니다. 야, 그러니까 오래됐죠.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많은 사역과 많은 경험을 하시게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것이 네. 바로 이 소리엘포 철치 앤 미션에 다 담겨져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첫 솔로 앨범 나 주를 찬양해라는 곡인데 이 곡도 그런 비전 아래서 탄생한 곡일까요? 네. 네. 이 곡은 사실 저는 지금 현재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DWS라고 Doctor of Worship Studies 예배학 박사 과정을 좀 밟고 있어요. 네. 원래는 제 목회학 박사 과정을 하다가 트랜스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 그 교회의 예배를 다시 한번 살리자 그런 차원에서 공부도 이제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나주를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나주를 찬양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네. 나주를 경배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막 너무 신나서 내 마음 주께 네. 모두 드립니다. 내 사랑 주께 드립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결국은 네.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찬양과 경배는 praise and worship. Worship and praise. 제가 영락교에서도 찬양 인도를 오래 했거든요. 네. 그 가운데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이 곡을 쓰게 됐어요. 하나님 정말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배자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침체된 교회가 다시 찬양과 경배 예배로 변화되는 그런 어떤 교회들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쓰게 된 곡인데 참 오래 걸리지도 않고 금방 쓰게 된 곡이에요. 네. 네. 목사님 저는 이 찬양 들으면서 일단 먼저 가사에서 찬양 네. 가사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가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라는 그 기쁨이 먼저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꾸 이렇게 몸이 들썩들썩거리면서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도 올렸지만 네. 그 인스타에도 올렸고 운전하는데 이 음악을 틀었는데 네, 그 네.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았겠어요. 네. 그냥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네 맞습니다. 야, 그래 네. 내가 그런 마음으로 이 곡을 썼는데 그것이 정말 표현이 됐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신기하게 이 곡을 들으면서 아 예배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참 많이 들었어요. 와, 네. 아우 제가 기도하면서 쓴 곡이라서 그런지 네. 이게 아 감사합니다. 네. 저에게도 인커리지가 되네요. 찬양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찬양 한번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찬양해 나를 사랑하신 주님 찬양해 나 주를 찬양해 나를 사랑하신 주 나 주를 경배해 나를 구원하신 주님 경배해 주를 경배해 나를 구원하신 주 내 마음 주께 모두 드립니다 주께 내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내 사랑 주께 모두 드립니다 주께 내 모든 삶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 주를 경배해 나를 구원하신 주님 경배해 나 주를 경배해 나를 구원하신 주 내 마음 주께 모두 드립니다 주께 내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내 사랑 주께 모두 드립니다 주께 내 모든 삶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내 마음 주께 모두 드립니다 주께 내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내 사랑 주께 모두 드립니다 주께 내 모든 삶 받으소서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정말 이 찬양 무한 반복으로 들었습니다. 이 유튜브 조회수가 막 올라가실 것 같아요. 네. 네. 이걸 한번 들으면 그냥 네.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계속 듣게 되는 거. 저 네.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곡이 야, 뭔가 좀 뭔가 능력이 있구나. 네. 뭔가 아, 네. 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주를 찬양해 이 찬양을 시작으로 정말 매달 한 곡씩 새로운 음원을 10곡 이상 지금 이제 낼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사실 과거 같으면은 처음부터 10곡의 음원이 담겨있는 CD를 발매하죠. 그런데 그렇죠. 네. 지금은 그렇게 뭐 CD를 발매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미 5곡은 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녹음 다 끝났고 이제 믹싱 과정이 있고 네네. 또 이번에 또 한국 5월 중순에 가게 되면 또 새로운 5곡을 또 녹음하게 되는데 그래서 한 곡씩 지금 믹싱을 하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두 번째 발표될 곡은 잘 아시는 나로부터 시작되리 네. 이천 목사님과 제가 함께 쓴 곡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곡이 준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대가 됩니다 벌써. 또 불같이 바람같이라는 곡이 있는데 네. 그 곡은 기존에 제가 그 피처링 해준 곡인데 한 번 더 제가 부르고 싶은 스타일로 한 번 더 준비되고 있고 성령에 대한 노래잖아요. 불같이 네. 바람같이. 그래서 지금 계속 매달 한 곡씩 발표가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번에 발매된 나 주를 찬양해. 정말 이 굉장히 그 악기들이 네, 너무 좋았어요. 악기 연주도. 네, 잼 스트링이라고 네. 한국에서는 유명한 뭐 그 가요든지 뭐 훌륭한 어떤 음원에 연주를 하고 있는 세션. 어떤 악기들이 사용이 됐나요? 이건 이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네. 뭐 그런 스트링 팀이 있어요. 네. 녹음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잼 스트링이라고 그러는데 그 팀이 리얼 스트링 사운드를 챔버 콰이어가 해줬고 챔버가 네. 또 브라스는 트럼본, 트럼펫, 또 색소폰까지 네. TST 혼 섹션이라는 또 후배들인데 아주 사랑하는 동생들인데 뭐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브라스 팀이에요. 거기서 리얼로 또 네. 브라스 연주를 해주는데 확실히 나팔이 들어가니까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확 달라지죠. 예, 네. 그래서 나중에 너무 콘서트 현장이나 집회 같은 찬양 집회 있을 때도 이분들 그렇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네. 생각하고 이번에 다 또 코러스도 뭐 모집을 했어요. 네. 그냥 하고 싶은 사람 자원. 근데 15명이 금방 찬 거예요. 네. 근데 다 뭐 내놓으라는 노래 잘하는 분들이 다 막 프로들이 막 참여도 하고. 그래서 콰이어도 그렇고 코러스도 그렇고 뭐 드럼 베이스 기타 다 훌륭한 분들이 다 참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다리셨던 찬양이 아니었나. 네. 그래서 기쁨이 더한 것 같습니다. 듣는 사람도 그 영성이 정말 예배하고 싶다. 저는 딱 그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거든요. 네, 소리를 집회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부르는 노래가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네. 그 곡인데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제 그 곡과 함께 이어서 부르고 싶어하는 곡이 바로 이 곡일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찬양 사역자로도 많은 경험을 하셨고 또 예배와 목양까지 정말 오랜 시간 섬김의 자리에 계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로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 전하는 전도자로도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정리가 좀 쫙 되셨을 것 같아요. 그 오랜 기간 이렇게 네. 사역을 하시면서 왠지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확신, 좀 확답 이런 응답을 좀 받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어떤 사역의 비전을 품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 집회를 하다 보면은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그 끝나고 나서 목사님 오늘 제 속이 뻥 뚫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네. 듣게 돼요. 그래서 좀 코로나 사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눌려있는 자, 답답하고 힘든 분들에게 이 찬양으로 속을 뻥 뚫어드리자. 아멘. 근데 그게 뭐 저의 능력이 아니라 네. 찬양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아멘. 결국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미 탁 임재하시는 건데 네. 제가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싶고 또 정말 실제적으로 사역 가운데 그런 열매를 많이 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손들고 이렇게 힘있게 찬양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점잖고. 네. 근데 아니에요. 보니까 너무나도 이분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는 게 느껴져요. 네. 아 그래.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말 잃어버린 그 생기가 다시 부어지고 부흥의 불꽃을 일으키는 사역. 네. 다시 한번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다음으로 발표될 그 곡이 저는 지금 기대가 돼요. 지금도. 네. 정말 빛을 바라게 하시고 생기를 부어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부흥케 하시옵소서라는 그 두 번째 발표될 음원. 네. 다음에 또 와서 또 그거 소개해 드려야 될 텐데요. 아무튼 그런 사역을 제가 계속 하고 싶고요. 앞으로 많은 교회 지금 5월 중순에 이번 주에는 제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와 덴버를 가게 됩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5월 둘째 주에는 텍사스 맥알몬 그곳에 한인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연합집회를 하기로 했고 국경에 근처된 네. 샌안토니오 밑에 지역 맥알몬. 그러니까 맥알몬이라는 전 처음 가보는데 네. 아 이렇게 가는 곳마다 찬양과 말씀과 간증으로 네. 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 정말 속을 뻥 뚫어드리는 그런 사역을 해보자. 아, 그게 저희 비전입니다. 그곳에 계신 또 한인분들이 너무 반가워하시겠네요. 네. 네. 사실 요즘 이제 마지막 때가 돼가면서 세상도 너무 악해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세상 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들도 너무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성도님들이 힘들다 보니 교회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주저앉고 정말 낙심하고 이렇게 좀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목사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힘든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네. 그런 귀한 찬양 앞으로도 많은 많이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유튜브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유튜브 사이트 들어서 소리엘 지명현 네. 치면은 이제 제가 여태까지 했던 찬양에 가사를 입혀서 올려드려요. 네. 그 이유는 어떤 교회는 찬양팀도 없고 리더도 없고 밴드도 없고 정말 근데 제가 봤어요. 실제로 네. 그런 교회는요. 찬양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유튜브를 틀어놓고 맞아요. 거기에 가사를 보면서 함께 찬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소리엘 곡들을 또 이 나주를 찬양해도 그렇고 그렇게 유튜브에 올려드리면서 가사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네. 그 사역도 하고 목사님 지금 유튜브 채널 이름이? 예, 소리엘 지명현. 소리엘 지명현 치면은 제 얼굴이 나올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웹사이트도 있다면서요. 네, 웹사이트는 www.soriel.g. G는 JEE SORIELJEE.com인데요. 네. 이곳에 저희 소리엘 포 철치 미션 사역과 또 저희 찬양 사역, 또 미디어 사역, 다양한 또 악보도 올려드리고 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사이트가 되기 위해서 네. 최근에 오픈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따끈따끈한. 따끈따끈합니다. 네. 그리고 주일 아침 10시 30분에 지명현의 터치 월십 진행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시간이 네. 얼마 남진 않았지만 이 질문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터치 월십 프로그램 이름인데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아 터치 월십은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혈루병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여인이 정말 더 이상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았다는 것은 이제 만성이 되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네. 절망 속에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옷자락을 터치했을 때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아멘. 치유받은 그런 놀라운 그 스토리를 제가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네. 아 내가 언젠가 뭘 하면 이 터치워십이라는 걸 써야 되겠다. 네. 그래서 방송에도 이 찬양 프로그램이잖아요. 제가 하는 게. 네. 그래서 찬양으로 또 제가 하는 그 멘트 하나하나에 또 항상 저는 오프닝 멘트를 말씀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네. 그래서 지명현의 터치워십 그렇게 지었고요. 앞으로 터치워십의 이름으로 콘서트와 여러 가지 또 행사들도 열 계획입니다. 뜻을 알고 보니 더 마음이 이렇게 뭉클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네. 감동이 오는데요. 목사님 시간이 더 있으면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다음 시간이... 기회를 제가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사역의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고 귀한 찬양도 소개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축복의 메시지 남겨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 요즘 참 힘들다 힘들다 얘기하지만 아, 주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힘내시고 아, 정말 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늘 승리하는 그리고 찬양을 하면 잘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멘. 이 나주를 찬양해 여러분 부르시면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지명현 목사님의 새 찬양 나주를 찬양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매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방송되는 지명현의 터치워십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청취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한 나눔 해주신 지명현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